멈춰라. 아직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멈춰야 할 줄 알았느냐. 우리가 졌다. 만세! 대여 제국이, 대여 제국이 그깟 고려 놈들한테 패하다니. 그만하세요, 황제. 제가 그래서 군사를 돌려보내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내려가서 그깟 고려 놈들을 쳐 부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 틀을 하였느니라! 너 한 대 맞고 싶은 게냐?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를 이긴 것은 고려의 실력이고 우리가 완패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말고 와서 앉으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만 받아들이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고려가 앞으로 더욱더 군력을 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저리 쟁쟁한 무인들이 많은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강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우리가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폐하. 승상의 짐작대로라면 우리는 고려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형세가 불리하니 송나라를 제압하기 전엔 싫든 좋든 진정한 우방이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모두들 정말 잘해주었어. 그대들이 황제국 고려를 지켜낸 것입니다. 정말 장한 일을 했어요. 무엇보다 검찰의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적들이 적지 않게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김중랑장, 정말 잘했네. 양장군이 검찰을 만들어내셨으니 양장군의 공이시지요.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들의 기세, 저들도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군사를 양성해 그 수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삼사사 말씀대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듯합니다.
저들이 무슨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한데 강 장군은 왜 안 보이는가? 부상당한 천양비에게 갔습니다.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싸움에 끼어들지 말거라. 싸움은 이제 사내들이 할 것이다. 왜 웃느냐? 가끔은 이렇게 다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라버니가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이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그래도 너한테 무심하게 했더냐? 물론이죠. 눈길도 안 마주치려 했다고요.